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과 심리, 속마음을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심도 있게 시장의 어떤 섹터나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지지부진하고 뭐 그동안 잘 올랐던 종목들도 힘이 없고 뭐 삼성전자 어제같이 좋은 모습 보여줬던 어제 그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반도체도 힘이 잘 없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최근에 이 뭐 주가보다도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K 드라마, 이 우리나라 OTT 넷플릭스로 사실은 촉발된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를 생각을 하면 사실 2000년대에는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는 이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태양의 후예, 이 그러면서 사극이나 아니면 뭐 로맨스 이런 드라마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좀 멀리 잡으면 한 중동 정도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2016년 글로벌 OTT 서비스죠. 넷플릭스가 한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9년에 이제 킹덤으로 사실은 막을 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스위트홈이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뭐 대체적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던 이 국내 드라마의 인기가 좀 글로벌리하게 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이제 이 최근 금년에 있었죠. 가장 뭐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 이 넷플릭스 역대 최대 흥행작으로 이 꼽히면서 굉장한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지옥 역시 이 공개 다음 날부터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순위에서 1위를 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넷플릭스를 통한 이런 OTT를 글로벌 OTT를 통한 이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OTT의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OTT가 사실은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죠. 디즈니도 있고요. 뭐 OTT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OTT의 경쟁은 당연히 심화가 되고요. OTT 경쟁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드라마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OTT가 경쟁이 심화됐을 때 투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제작사의 협상력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공중파 방송국의 협상력이 좀 컸던 시대라면 이제는 제작사의 협상력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의 이 인기, 협상력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글로벌 지위 또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드라마의 지위가 상승을 하면서 웹툰의 IP라든지 K-POP, 아이돌 같은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글로벌 인기를 뭐 끌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경쟁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안정적인 드라마 이 편수가 당연히 드라마 제작사의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이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작품도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작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이 한마디로 드라마를 생산할 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투자 리스크도 분산이 되고요. 이 보유 IP의 판권 판매도 이 판매를 하면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의 환경 특히 이 드라마 스튜디오들, 국내에 있는 드라마 스튜디오들, 실력 있는 이 드라마 스튜디오들의 이 경쟁력 자체는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들도 사실은 합정 연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제작사들이 중소형 제작사들, 특히 드라마 작가들이, 유능한 작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중소형 제작사들을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제작 스튜디오, 이 드라마 스튜디오 역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전보다는 광고의 역할, 광고 시장의 사실은 역할, 그리고 공중파 방송국, OTT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방송국의 이런 역할들 자체가 조금은 축소되기는 했지만 국내 드라마 이 제작사의 지위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이 제작 자체의 퀄리티가 한마디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 드라마는 인기가 뭐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국내 드라마 지금 탑10 안에 뭐 3편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는 이 넷플릭스 탑10 안에 3편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내 글로벌리한 이런 인기를 통해서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 당연히 수익성은 증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좀 국한되어 있던 이 드라마가 이 미국, 유럽 등으로 퍼지면서 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실 한국 드라마 좀 낯선 나라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라는 낯선 환경이 익숙한 환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글로벌 OTT 업체의 투자가 증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OTT 시장, 이 한국 드라마 이 퀄리티 자체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 자체가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한국 OTT 시장 자체도 성장을 하고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던 한국 드라마,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인기 드라마가 나오면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드라마, 이 기대를 했던 드라마가 사실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급락하는. 최근 들어서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주가의 급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지라도 글로벌리한 이런 드라마,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위상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콘텐츠 관련 종목들, K-드라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K-콘텐츠주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